귀한 길에 꽃길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성인이 된 후로 제 삶의 나침반 같은 말이었습니다. 증시에서 흔히 개미 투자자로 불리는 대중들은 언론에서 보여지는 대로 혹은 애널리스트나 주식방 그리고 비트코인에서의 운전수와 같은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핏땀 흘려서 벌었던 소중한 목돈을 고스란히 털리곤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17세기 튤립 파동이나 2000년의 IT 버블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에 이르기까지 너도 나도 좋다고 뛰어들 때는 그 배후에 검은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벌써!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당연지사 그 반사이익을 얻을 누군가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2017년 초 겨울쯤인가 제가 동네 공원을 지나가다가 촛불 집회를 처음 보게 됐습니다. 3355 모여들었던 주민들에게 그 촛불 집회의 사회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쌍욕을 선보이더니 그 주민들에게도 그 욕을 시켜서 잘 따라하면 상품까지 주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어떤 상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애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운영돼서 자금이 넉넉지 못한 우리 태극기 집회에서는 참으로 곤란한 집회 방식이었습니다. 욕설 따라하는 멘트에 상품이라니요! 이건 민심의 순수성이 아주 결여된 누군가의 선동 공작에 지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사이익을 얻을 누군가의 의도가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뒤엎고 있습니다. 만 8세부터 모든 사람들이 정치 조직에 묶여서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에 복종을 해야 하는 그런 북한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맞습니다. 아직도 서양 영화 한 편 봤다고 대한민국 노래 한 곡 들어봤다고 해서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에 끌려가야 하는 그런 북한이 체제가 완벽히 바뀌지 않는 한 저 종북 주사파가 주장하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무슨 근거로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시는 유튜브로 뵙는 여러분들 통계청장이 바뀌는 바람에 경제가 갑자기 좋아져서 싸울 의지가 또 생기신 겁니까? 그 기사 아래에 댓글 좀 보십시오. 드루킹 일당이 잡히는 바람에 여론조작 사기 댓글도 줄어서 진실된 국민들의 울부짖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젠 선동된 대중의 촛불든 목소리가 아니라 개개인의 삶으로 침투된 경제적 파탄으로 저 현 정부를 질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울분 원상을 좀 들어보십시오. 벌써!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탄의 선동에 휩쓸려 촛불을 드셨던 여러분들 훗날 여러분이 역사를 회고했을 때 대한민국 전복에 동조했던 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와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과 미래 내 후손을 위해서 값진 일을 한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1975년에 공산화의 끝에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자유언론을 기억하십시오. 벌써! 하십시오.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런 줄 알았지 하는 인생 한탄은 대한민국 내 국가 내 조국을 두고서까진 제발 하지 맙시다. 벌써 이다. 최전방 절책을 없애고 대전차 방호시설을 철거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지금부터라도
얼싸! 축하합시다! 얼싸! 축하합시다! 축하합시다! 평화를 외치는 자들이야말로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히틀러가 그러했고 네빌 체인벌린이 그랬으며 저 주체사상 종북주의자들이 현재 그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집권한 뒤 올해 4월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인도태평양 전선을 방어하려는 미군기 수십 대가 대한민국 상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외신에서는 한국이 자살하려 한다는 우려 섞인 보도를 연일 쏟아냈고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 태극기 세력과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9월 들어 부쩍 늘어난 유튜브 비방 댓글 부대님들, 좌파의 진면목은 찰진 욕설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촛불 시위에서 그랬었고 영상 하단부 댓글에 최근 갑자기 늘어난 악플까지 욕설과 비방 없이는 비판할 수 없는 당신들의 모습을 보고 종북 좌파가 어떤 속셈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나날에 태극기 직접 사들고 이곳 광화문에 튀쳐나왔습니다. 마이크 잡고 외치고 북을 쳐대면서 분을 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청년들 다수가 저 종북 친중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연일 터지는 사건 사고에 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얼싸! 답답하신 청년분들 이곳 광화문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연대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다수의 청년들이 아직 깨어있다는 것을 우리의 혈맹국에 보여줘야지 그래야 원룸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매주 토요일 점심 드시고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 면세점으로 나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조국을 지키는